네, 매크로 이슈 잡아보고 시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비해 보시죠. 오늘 시간에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오늘 미국 경제 지표는 그래도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중국과 미국의 주요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하게 나왔었죠. 아무래도 락다운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은 간밤에 발표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과 같은 실물 경제 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의 원동력은 역시 소비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약세를 보였던 미국 3대 증시 모두 강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확인하실 부분은 지난주 발표했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뉴욕주 제조업 지수 등 여전히 주요 실물 경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과 같은 실물 경제 지표가 둔화될 가능성도 상존에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은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간밤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체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재 연준이 예상하는 중립금리, 여기서 말씀드린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 적정금리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립금리에 대한 수준이 지금 간밤에 파월 의장이 기존의 연준이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면밀하게 추이를 좀 관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습니다. 그럼 이런 우려감이 가득한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올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만큼 매력적인 구간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세 가지 높은 갖춘 기업을 좀 찾아보라고 하는 건데 그 세 가지라고 하는 게 일단 높은 현금 흐름 창출력, 그 높은 생산성, 그리고 높은 시장 지배력, 그리고 여기에다가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기업들 또는 ETF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특히 레저 엔터 여가와 같은 경기 소비재라든지 항공, 방산, 기계 같은 산업 섹터의 성장성이라든지 이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올해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올해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는 실물 자산, 대표적인 게 금이라든지 에너지 쪽에서는 천연가스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곡물 가격, 그리고 또 하나는 통화와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3하이 기업 위주로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도 이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세한 세 가지 전략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한 분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